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동안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해외에 있는 우리 AMI 우리 동역자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저 멀리 일본에서 또 LA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또 뉴욕에서 토론토에서 또 인도에서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어를 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들 잘 있죠? 안녕하시죠? 예,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외배나 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계시록 공부들을 비교해 볼 때 여기에 있는 황 목사님이 말하는 그 계시록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가끔 오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이게 신학 대학원 수준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죠. 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신학자들이 볼 때도 가장 어려운 성경 말씀이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들을 지금까지도 경험하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요한 계시록 때문에 많은 그 다툼들이 있고 해석상 다른 점 때문에 그리고 오해들이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은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같은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인데 학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학설들이 있죠? 네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발전돼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와서 이 네 학설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 그러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말씀들이에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이라고 해도 부담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채로 계속해야 돼요.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중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듣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알아듣는 분들 또 알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네, 이런 분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시록이 힘든가 하면은요, 이 다니엘이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주전 600년 분이에요. 주전 600년 분인데 다니엘서를 이분이 딱 받고는 마지막에 끝내면서 12장이 끝나는 부분인데 끝나면서 성령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들, 특히 이 종말 때 예언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봉해나라, 이것을 그냥 덮어버려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모르고서 있어 왔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과거 2000년 동안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4절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소위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소위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분도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딴 건 다 썼는데 요한 계시록만은 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 계시록은 숨겨진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요한 계시록이 주석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약 한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요한 계시록이 이제 써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 계시록을 쓰는데 이 네 가지 사람들의 그 견해를 가지고서 요한 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 네 가지의 그 견해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견해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 견해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견해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 견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기초로 해서 이 요한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요한 계시록은 어떤 한 특정 교리만이 요한 계시록 해석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황 목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소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지 그 방법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 그 방법만이 있다라고는 저는 믿질 않아요. 그 말은 뭔가면 무천년주의 안에도 상당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안에도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말론인데 거기에도 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종말론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상을 뭐라고 해서 융합신학사상이다 그런 거예요. 융합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천년주의를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 제목이 무천년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한 단계 좀 발전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무천년주의를 디자인하셨나? 네. 왜 하나님이 무천년주의를 디자인하셨나? 자, 이 무천년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가르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천년주의는 이 중세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세가 500년이죠. 500년부터 지금까지 소위 주류 교단들이 따라왔던 종말론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장점이 뭐고 또 거기에 단점이 뭐고. 자, 오늘날 몇 가지 종말론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종말론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20세기에 이 네 가지 학설들을 공존시키고 있나요? 왜 이것을 디자인하셨나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묵상 중에 최소한 일곱 가지의 깨달아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 네 가지를 왜 내가 디자인했는지 너 이거 깨달아라. 일곱 가지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딱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뭘 깨달아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큰 그릇이 되시고 또 다양하심을 깨달아라. 이 부분을 무슨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깨달아라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이며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식의 한계성이, 이성의 한계성이, 논리의 한계성이 또 나약하고 적은 그릇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학설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싸움질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는. 세 번째 깨달아라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항상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분량을 다르게 주셨어요. 영어로는 major, 분량을. 어떤 분량이냐면 은혜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 알죠? 지식, 지혜 쫙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도 다르게 주셨어요.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요한 계시록을 봐도 다 보는 시각을 달리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창조주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로는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내가 아는 것, 그만이 언니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해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딴 건 다 틀렸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네 학설 중에서 예수 밖에 학설이 뭐예요? 후천년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이 새 학설들은 다 거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제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황 목사가 아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만이다 라고 주장하면 제가 주님한테 미안해요. 안 해요.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다른 학설에게도 정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의, 다시 말하면 역사적,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이 안에도 정답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 새 학설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 새 학설 안에서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백학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후천년주의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부 있지만 그 안에는 섞여 있어요. 후천년주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비자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특히 그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학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하냐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삼위 하나님께, 특히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일들을 이 세 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거기 그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7장에서부터, 7장의 9절부터 쭉 보면은 이 모든 족속이,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국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특히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들림받는 사람들도 올라가서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새 학설들 가진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이, 한 가족이, 한 천국 시민들이 영원히 함께 공존할 존재들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창조 목적, 파트너 일을 같이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학설이 하나가 항상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우리에겐 그 중에 가장 내가 소화하기가 편하다라고 본 것뿐이지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우리 AMI 식구들은 이런 큰 시각을 가지기를 바라요.
아멘?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 시작하려고 그래. 우리 질문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왜 초대교회, 우리 기억, 초대교회가 뭡니까? 주 30년부터 500년 사이에요. 이 초대교회 기간에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디자인하셨나요? 그때는 무천년주의도 없었고 후천년주의도 없었고 세대주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AMI 교회 교인들은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걸 다 소화해 못해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모르면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다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이 기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다시 질문해요. 이 질문이 뭐예요? 왜 초대교회 기간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허락하셨나, 이게? 하나가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네. 왜냐면요, 초대교회 기간에는 인구가 적었어요. 인구가. 그 500년 동안은요. 우리가 인구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1억 명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 200년, 주후 200년에는 1억 9천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 2억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구가 늘어나질 않고 600년에 가서야, 주후 600년에 가서야 2억 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500년 기간은 인구가 약 1억에서 시작했다가 2억까지 간 거예요. 세계 인구가. 예.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단순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시간, 그때는. 사상도 단순했고, 이 성경을 봐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단순 사회예요. 학문도 단순했고, 사회 구조도 단순했고, 문화 구조도 단순했고, 정치 구조도 단순했고, 이 단순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 500년 기간에는 이 복잡한 요한 계시록을 단순화 시켜줘야 돼요. 또 나머지 이 성경 말씀도 단순화 시켜주는데 가장 적절한 종말론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좀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성서를 주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성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단순한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화하려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예.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기간이 초대교회 500년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들어왔어요. 중세에 딱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천년이 됐을 때 인구가 약 3억이 됐어요. 주후 천년이 됐을 때.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있는 1500년이 되었을 때는 약 5억 가까이 됐어요. 인구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가 더 복잡해졌어요. 교육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이 사상 구조도 복잡해지고
학문도, 문화 구조도, 정치 구조도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머리가 이성화되고 사람들의 머리가 논리화되고 철학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게 종말론도 거기에 걸맞게 옷을 입혀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종말론도. 왜냐하면 이 종말론은 그 안에 복잡하거든요. 숫자들도 나오고 사인들도 나오고 뭐 상징들도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기에 너무나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머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을 주로 동원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상징화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문자적이 아니다. 이거는 상징화한다. 또는 은유화한다. 또는 영성화해서 보기 시작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1세기 때 요한이 표시한 것은 요한에게 성령님이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는 로마 신화의 신화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1세기 때의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히랍 신화나 로마 신화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 표현들을 철학적 사상으로 재해석해야 되고 상징적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또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상징적 이런 것들 예컨대 뭐 666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은 666을 누구로 보냐면 이 무천년주의에서는 1세기 때 기독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던 네로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누굴 보냐? 우리가 두 짐승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고 두 번째 짐승은 네로 왕으로 보는 거예요. 1세기 때 있었던 일들이.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천년주의가 해석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정교회 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개혁자들도 다 이 세상을 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무천년주의가 성서를 해석하니까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공헌한 것들이 꽤 많아요. 무천년주의가.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이 무천년주의를 통해서 이 성서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입체적으로 단순 그냥 단순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입체적이란 말 알죠? 입체적은 뭡니까? 이 비입체적은 뭐예요? 그냥 직선과 높이 정도 보지만 입체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보는 또 길이까지 다 보는 거예요. 입체적 그러니까 생각을 더 많이 넓혀주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가 이거 공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와 또 이 개혁 교단들 다 이제 이분들이 공헌이 많아요. 성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헌을 했는데 우리 항상 공헌이 있으면은 또 문제점까지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또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소위 성서를 이렇게 눈을 더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깔보는, 예, 이런 엘리트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골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같은 크리스천인데 적대시하면서 나중에는 이단시해버리는 이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발의 그 정교회 봐라, 개신교회 대부분 다 이 기독교의 주류 그룹들이 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 여기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아주 깔봤어요. 이런 그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학을 아카데믹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컨대 이 세상 학문과 비교 같이 만들어가지고 철학화시키고 이성화시키고 또는 관념화라고 할 거예요. 구체화가 안 되고 논리화, 이성화, 관념화시킨 신학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아카데믹화라고 제가 만들어봤어요. 신학을. 세 번째로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세 번째로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양산했어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양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신학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리고 모두 다 들림받고 신부가 되고 저 세계에 가서도 전부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크리스천들을 구분을 시키질 않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등록만 하면은 교회에 그냥 낙원의 천국에 간다라는 그 사상. 그러니까 형식적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들고 또는 베비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무천년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뭐냐면 선교 사명이 없었어요. 왜? 다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역동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주 정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안주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해지고 정치화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사상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반유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반유대 사상이에요. 그 첫 500년 동안은. 그 다음에 지금 무천년주의도 반유대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도.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하면요, 이 무천년주의 이 문제점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약했어요. 왜 약했어요? 천년 왕국을 길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날짜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이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와 그날은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다 토실다는 게 예수님이 앞으로 천년 후에 만년 후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천년 기간을 이분들은 긴 기간으로 봤죠. 그것을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 천 기간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또 이것을 뭐라고 봤어요? 이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교회 시대라고 본 거예요. 또 이것은 뭐냐면 종말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썼던 영어로 Already, not yet. 기억나세요? 다시 말하면 Already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not yet 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도 올 수 있고 천년 후 만년 후에도 올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혼돈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볼 때 아, 당장 오신다는 말은 또 맞는 말인데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이 선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요 이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교단이 꽤 많죠. 장로교 합동축이 한 절반 정도. 통합적 장로교 무천년주의는 약 한 4분의 3 정도는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데이터 드렸죠. 또 침례교도 한 꽤 되고. 심지어는 요 어디 이 순복음도 꽤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직접 간접으로 이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면은 막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그래. 아, 오시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 뭐 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날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날짜 이야기한 게 기억나시죠? 날짜 이야기하면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단화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1900년도 초창기 뭐 이 무슨 님이죠. 내가 이름을 안 되겠어요. 그분에서 무슨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날짜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믿고는 한국 교회에서는 저거 이단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이 우리나라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이단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990년인데 지금 2020년 약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 세대의 이슈인데 이 부분을 못하게끔 막아버려서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만. 미국은 상당해요. 이 종말론 이야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측면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 깨워라!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AMI 디지털 미셔너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 배우고 있죠? 도움이 되세요? 자, 이제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고는 그게 아주 전환점이에요. 터닝포인트,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이 무천년주의의 이런 약점들을 보고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다가 이 안에서 이분들 중에 성령님이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등장케 하세요. 업그레이드 된. 그렇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천년 동안 누구의 도움이? 무천년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경험해야 돼요. 천년 동안 무천년주의의 장점을 다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점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 된 시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새로 나타난 역사적 전천년주의인 거예요. 예.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이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보완이냐? 기독교, 크리스천이 다 똑같지가 않다. 크리스천은 하늘나라는 계급사이다. 베이비 크리스천들아 깨어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명목상 크리스천들아 정신 차려라. 예. 왜? 이제는 상급이 있는데 저쪽 건을 올라가면 계층 사회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냥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게 1800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영국의 침례교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이 1800년에 일어났어요. 그게 윌리엄 캐리라고 해요. 우리 다 알죠? 윌리엄 캐리. C-A-R-E-Y 그래요. 윌리엄. 백티스트들이요. 예. 그래서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의 힌두 성경 만들어내고 성경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뒤를 따라 선교사들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1900년 언더우드니 아펜젤러니 또 감리교 또 베프티스트 또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사상을 가지냐면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 나중에 세대주의는 또 다시 제가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크리스천들은 다 세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지금도 가정교회나 이런 거 하면 다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이 세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선교의 그 급박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가지고 있는 또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 약점들을 보완한 것이 세대주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는 같은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자, 지금 다시 세대주의는 나중에 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천년주의와 다툼들이 생겨요.
무천년주의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때부터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게끔 하면서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을 많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특히 선교열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랬어요. 이 무천년주의를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제가 지금 개신교만 이야기합니다. 예, 이 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이 뭐냐면 무천년주의를 가진 소위 개혁주의 사람들이에요. 리포머들이에요. 개혁주의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혁교단, 개혁주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주의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칼빈주의, 칼빈에 의해서 칼빈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개혁교단이라고 있고요. Reform Denomination.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 다시 말하면 이 Reformed Denomination, 개혁교단과 장로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 장로교가 많으니까 개혁주의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죠. 근데 세계의 기독교의 인구를 보면 개혁주의는 소수예요. 우리가 그 데이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만, 우리도 장로교지만 자기네만 그러면 다 정단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사람들도 지금 와서 눈 뜨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개혁주의만 최고다 최고다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 구조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지금도요. 같은 종교개혁했지만 이 비칼빈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컨대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회중교, 감리교 이런 분들은 개혁주의라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네 주의가 있어요. 감리교는 웨슬리안 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주의하고 달라요. 루터교는 루터주의라고 그래요. 성공회는 또 성공회 주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개혁주의는 그 중에 하나지 이 달라요. 신학이 달라요. 신학이.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지금 장로교 안에서와 또 개혁주의 안에서와 비개혁주의 교단들 안에서 소수들이 뭐가 나왔냐면 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특히 침례교 안에서. 그래서 이 침례교가 세계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이 침례교가 개신교 중에서는요. 이 침례교가 미셔너리들을 많이 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미국의 이 남침례교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고 선교에 가장 그 앞장 달리는 교단이 미국의 남침례교예요. 침례교가 선교의 앞장선 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장로교가 들어온 것뿐이지 침례교의 파워는 장로교와는 비교가 안 돼. 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지금 개혁 종교 개혁 이후에 쭉에서 이분들도 어떤 사상에 있었냐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혁 교단도 마찬가지고 비개혁 교단들도 루터란 뭐 다 말했죠. 전부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분들 회개해야지만 된다.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 사상들이 강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요 지금 요 안이라는 건 지금 후천년주의 아니죠. 무슨 주의죠? 역사적 전천주의 안에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이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 친유대주의로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친유대주의.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서 팀들이 나와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친유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친유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인 거예요. 그게 이제 190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1850년이지만 이 세대주의 성경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는 말을 들었죠. 우리 꿈.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 그게 1909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나게 강조하며 그 다음에 유대인들 복음화에 아주 앞장서는 그룹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약 100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무천년주의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왜 우리는 예정론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느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천년주의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후천년주의를 만든 거예요. 후천년주의. 소위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세계 모든 인류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소위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말이죠. 만인 구원론이. 네. 이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는 어디에서 파생된 거예요?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친유대 사상을 어느 정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강하게 반유대 사상을 가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자,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몇 가지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자꾸 강조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또 세대주의. 근데 요 네 그룹이 요한 계시록을 보는 해석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지금 주일, 오늘 주일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네 그룹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에 따라서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다르고,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 이 혼돈스러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코로나 19를 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권을 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북조선을 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크리스천을 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시각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독교계는 무슨 밥이다? 비빔밥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빔밥이에요. 네.
이 비빔밥이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비빔밥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내가 지금 그 비빔밥 속에 나도 지금 끼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교계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비빔밥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이 비빔밥 중에 첫 세 가지의 종말론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가지고 있는 비빔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빔밥과 후천년은 비빔밥 속에 들어있지만 다른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는 우리가 뽑아내고 나머지 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야겠죠? 비빔밥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장점들, 단점들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것을 잘 융합하는, 하모나이즈하는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지도록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이 세 가지를 만들었을까? 왜 네 가지를 만들었을까 하면 뭘 하기 위해서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일곱 가지 기억나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다른 은사와 믿음과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른 시각을 가진, 예수 안에서 다른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가 장점은 너를 배우고 단점은 집어던지고 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최소한 저의 사명이에요. 이 혼돈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유니파이 시켜라.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안에 있으면서 장단점을 서로가 알면서 그것을 잘 융합시켜라. 다시 말하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게 우리 AMI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것을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지만요, 이거 이제 영어로 제가 이제 하게 되고 타에서요, 전 세계에 이것을 내가 뿌리려고 그래요. 이 혼돈된 기독교 계를 예수님 재림전에는 예수님이 그거 하시고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그룹이지만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에요, 우리는요. 예. 우리가 이 사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미셔너리로서 이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코너에서. 예. 예수님 재림전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기도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앉혀놓고 성만찬 걸 쭉 가르치신 다음에 아버지와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저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열두 제자들이 하나 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퍼져가지고 다 자기가 아는 이론을 가르치고 교단들 만들고 그랬어요. 열두 제자들도. 왜?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그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AMI 그룹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이것들을 잘 정돈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 분별력을 알아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면서
전천년설이라는 우리가 소화하기 어느 정도 좀 쉬운 그 학설을 내가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할 터인데 앞으로 무천년설도 거기에 내가 혼합시키고 세대주의도 혼합시키고 병합시켜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 융합적인 생각으로 이 머리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만드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이 혼돈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진보와 비진보와 크리스천들과 난크리스천들과의 모든 혼돈 속에서 믹스업된 이 비빔밥 시대에 이 비빔밥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주여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예수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혼돈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주심으로 이분들을 주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우리 예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